한국권에서 관계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,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닥쳐올 경제 한파가 인생의 고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하는 예상, 현장에서 듣고 보니까 정말로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가, 환율, 또 이자,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, 또 여기에다 투자와 소비의 침체까지 이제 겹치면서 앞으로 아마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측이 됩니다. 특히 이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, 특히 기업의 자금시장이 아주 꽁꽁으로 붙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폭발질로 이제 이 살얼음이 깨져버렸습니다. 전체에 지금 금이 가서 경제 또는 자금시장, 금융시장이 심각한 혼란, 그 다음 위기가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. 국가 공동체의 이제 최후의 보루, 신용의 최후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,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걸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디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 김진태 사태, 김진태발 금융 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서 위기가 현실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. 정부의 이 무능하고 무책임, 또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의 패닉 현상 때문에 주식시장, 또 채권시장 이런 데가 아주 혼란과 불안정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. 건실한 기업들마저 자금시장 경색 때문에 부도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언제 어디에서 이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아주 극단적 위기 상황인데, 현실적인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, 신속하고 또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보통 경제에서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, 지금은 어쩌면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, 앞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만, 이 금융권 PF 대출 잔액이 이제 6월 기준으로 112조 원,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유동화 증권까지 합치면 150조 원을 이제 넘는다고 합니다.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올 회사채가 70조 원 가깝다는데,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IMF 사태 때도 정부의 안이한 이식, 뭐 별거 있겠냐, 잘 넘어가겠지, 이런 생각, 또 그에 따른 늑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했는데,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큰 문제 없다. 한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. 이래 얘기가 다시 또 회자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. 우리 민주당은 이런 민생의 위기, 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또 신속하게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는데, 전부터 얘기했던 이 공매도 한시적 제한, 이런 조치들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, 증권안정펀드도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,
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런 태도를 정부가 보이니까 시장의 신뢰도 점점 떨어지고 위기와 불안감도 점점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야 비로소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저번 대선 때 일어나서 잘 말씀드렸는데 정치한테는 10조원인가 무슨 코로나 때 네, 그거 혹시 그게 집행된 거 있습니까? 정치한테는 아마 한 2주 전쯤에 쉬고 있다가 이제 집행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.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실제로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2주 전에 집행을 검토하기로 했다? 네. 하기로 했다? 가동을 하기로 했다는 이제 관료들이 회의했다는 보도가 나서 들었고요. 실제로는 아직까지 주식을 사고 있는지 아마도 집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공매도 한시 금지 또는 한시 제한 조치는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 했는데 혹시 조치된 거 있었어요? 없었나요? 예, 그거는 아직은 없었죠. 그러면 지금 이게 경제 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공매도가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비중이 뭐 9%까지 늘었다 뭐 이런 얘기 했던데 하나도 조치가 된 게 아직은 없는 거군요. 네,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건 전부 검토입니다. 실행된 거 없고 채권시장 체험펀드만 가동을 시작하는 겁니다. 아, 그래. 그리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은행, 보험, 증권에서 돈을 걷어서 더 많이 걷어서 지금 1.1조 있는데 8조로 늘려서 그걸 사겠다는데 이게 지금 돈이 안 거잖아요. 50조 원 대책. 50조 플러스 알파에서 50조 여러 대책. 50조는 정부 자금이고요. 아, 추가 이런 게 안 된다고. 그 증권사에 계시니까 잘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. 지금 실제 시중에 그러니까 금리 실제 금리 그러니까 20%에도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 계속 사업에 자금 조달이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20%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요즘 균형금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떼일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했던 그 공기업들도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좀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얼마 전에 한국전력 그 공사채 이게 유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정부 한도를 넘죠. 그 얼마를 얼마 이자에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? 5.9%에 얼마를 발행하려고 했는데? 지금 매달 한 2조 원씩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얼마씩? 2조 원씩이요. 2조 원 규모씩 하고 있는데 10월 들어서는 유찰이 됐습니다. 아. 월요일 날 4천억 발행하려고 하다가 800억인가 밖에 발행이 안 됐어요. 5.9%인데? 5.99%입니다. 그 실제 6%? 6%면 엄청 높은 건데요? 엄청 높은 건데요. 그래도 한국 최대의 공기업 아닙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오늘 현장정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행사에 협조해 주신 한국거래소